굳어진 생각의 틀을 깨라. 굳어진 생각의 틀을 깨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이 주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또 이걸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본다 그러면 믿음의 장애가 있겠죠. 믿음의 장애를 깨는 것, 그게 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명체잖아요. 근데 질식시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굳어진 생각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그 꽤 됐죠. 그 서울대 교수이신 최인철 교수님. 뭐 요즘에 뭐 이렇게 강의도 방송에서 많이 나와 하시대요. 그 프레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프레임. 부제가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 그 다음부터 이 사회에서 프레임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이 생각의 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의 틀을 갖고 있냐 이렇게 보면 그 틀을 못 벗어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거는 이제 하수죠. 예, 틀 갖고 다 보니까. 물론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지만 뭐 어떤 사람이 나는 객관적입니다. 난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생각의 프레임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임이 있지만 이 프레임만 주장하지 않냐고 프레임 넘어서 볼 줄 아는 능력들을 봐야 그 지도자가 되고 그 전체를 통합시키고 또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신앙이니까 신앙인의 프레임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프레임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뭐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주가 일하시네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의 프레임이에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걸 무시해 버리면 안 되죠. 그 프레임을 이렇게 넘어서 이해를 해야지 접촉점이 있고 건져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들 대표적인 얘기가 자기 자신의 프레임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려운 말 아니고요. 다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자기가 옳은 줄 안다고. 그 남의 쿠키 뺏어 먹은 이야기 아십니까? 그냥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오는데 남의 쿠키 빼앗아 먹은 이야기. 어떤 공항에서 예쁜 젊은 여자분이 여행 중에 있었답니다. 비행기 이제 기다리잖아요.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좀 오래 기다릴 것 같아서 공항에서 책을 사고 쿠키를 샀다라는 거예요. 자리 잡고 책 읽으면서 기다리려고. 그리고 이제 쿠키를 하나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옆자리에 어떤 멋있게 생긴 남자가 하나, 젊은 남자가 하나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도 책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기분 나쁘지 않죠? 자기 쿠키 먹으려고 그러는데 먹었어요, 하나를. 그랬더니 그 남자가 또 자기 쿠키를 하나 집어서 먹더라는 거예요. 내 건데 왜 먹지? 배가 고파는가 보다. 뭐 그래서 한번 그냥 봐줬어요. 또 두 번째 먹는데 시간도 딱 맞춰 또 자기도 또 두 번째 걸 먹더라는 거예요. 이제 화가 좀 나죠. 아니 쿠키 갖고 내가 이렇게 치사하게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양해를 구하고 먹어야지 그냥 먹으면 되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결국 다 먹고 마지막 하나 남았대요. 쿠키가 홀수로 남아서. 그랬더니 이거 어떡하나 보려고 했더니 그 남자가 씩 웃더니만 반쪽으로 쪼개가지고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화가 버럭 나더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참았는데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게이트 들어와서 이제 비행기에 앉아서 그 여자분 토트백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안경 꺼내려고 딱 열어봤더니 거기 자기 쿠키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자기 쿠키인 줄 알았는데 자기 쿠키가 아니고 똑같은 쿠키인데 쿠키라고 다 자기 건가? 그 남자 거였어요. 남자 거 자기가 계속 주워 먹은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참 좋은 남자죠. 예, 그 양해 구하면서 마지막 그냥 쪼개서 그렇게 배고프면 이거 드시라고 한 건데 그 너무 창피도 하고 미안도 하죠. 사과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뭐 거의 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못하는 게 뭐냐면 손에서 떠난 돌, 그 다음에 뭐 입에서 떠난 말, 그죠? 그 다음에 뭐 잃어버린 기회, 가버린 시간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도 그렇잖아요. 이거 다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왜? 자기 프레임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가 모른 줄 알고. 근데 우리 이러고 사는 게 이게 비행기 탔을 때 뭐 몇 분 안에 해결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착각으로 만약에 한 10년을 살았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죠? 이게 맞는 건지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자아가 죽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내 자아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프레임, 생각의 프레임들이 잠깐만 깨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어리석은 사람 나오는데 유대인들이요. 유대인 지도자겠죠.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면은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지병에서 고쳤으니 얼마나 귀한 거야. 근데 그 고침 받은 걸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사야 35장에 보면은 뭐 몇 번 살폈죠. 거기 보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 하는 행동들이 나오는데 맹인의 눈을 고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이런 기적들이 나와요. 그게 메시아 표징이에요. 메시아라는 암행어사 마페 같은 거라고.
이런 거 행하면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표징이 이사야 35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행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말씀 모를 리가 없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로 반응해야지. 열린 마음 갖고 있다 그러면 첫째, 야 38년이나 된 사람 병자를 고쳤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그 인간적인 반응 아니에요? 그래야 정상이죠. 아, 그리고 다른 건 모르지만 뭐 자기가 좋든 싫든 간에 메시아적인 표징을 가지고 계시네. 그러니까 혹시 메시아 아닐까라고 확인해 보든지 아니면 뭐 기뻐하든지 두 가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율법주의라는 프레임에 딱 갇혀가지고 뭐만 보인 거예요? 병자 나은 것도 안 보이고 메시아도 안 보이고 안식일 어긴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어겼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그럼 안식일에 누가 고쳤냐? 뒤에 보니까 예수가 고쳤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박해하고 죽일라 그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들 이런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엉뚱한 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굳은 생각의 틀을 깰 수 있는 힘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중심으로 바라보면 이 틀이 다 깨져버리고 싱싱해지고요.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이건 깨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절대 굳어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굳어진 사람들은 이걸 못 견뎌요. 사랑을 못 견디고 사명을 못 견뎌요. 여러분들도 이게 저도 그렇고 자꾸 굳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랑으로 뭐 하자 그러면 이게 피곤한 거거든. 왜 피곤하죠?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마음을 쏟아야 되고 이게 감정 싸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해요, 사랑을. 그래서 이게 포기하는 거. 사명도 마찬가지 아니고 우리 교회 뭐 선교하고 맨날 이러니까 사실은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쫓아가려고 그러면 피곤한다고요. 지친다고요. 그래서 편한 거 찾고 숨어버려요. 그래서 낙오되는 거라고. 힘들어도요.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의지해서 이 사랑과 사명 붙들면 굳어진 생각의 틀은 반드시 깨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걸 알고 우리 주와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정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거든요. 더 큰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붙들어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뭐 안식일인데 왜 그 뭐 매트 들고 다니느냐 뭐 이랬죠. 물론 뭐 이런 구절들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거예요. 나쁜 처음부터 나쁜 건 아니거든요. 잘 믿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 규례가 몇 군데 있지요. 뭐 안식일은 어떻게 하지 말라. 근데 기준이 뭔지 모르잖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럼 일이 뭐냐 그러고 안식일에 뭐 짐 옮기지 말라. 이게 예레미야 17장 21절 22절 2절에 나오거든요. 예레미야서에도 뭐 안식일에 이렇게 짐 옮기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근데 말이 짐이지 뭐 어디까지가 짐이에요? 가방이 짐이에요? 배낭이 짐이에요? 뭐 트렁크가 짐인가? 그러면 조그만 가방은? 크로스백은? 그 어디까지가 짐이에요? 그래 이걸 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규정을 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구전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시행세칙을 잘할 것인가 이렇게 구전으로 하나씩 하나씩 덧붙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구전도 많으니까 머리 나쁘니까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겠다 하는 구전들을 모아서 기록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록한 게 아니고 구전을 모아서 기록한 걸 미슈나라 그래요. 미슈나가 그 안식일 지키는 것만 60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뭐 나귀인가 그래야 돼. 기억나는 게 나귀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안식일에. 그럼 건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건데 나중에 헷갈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놔둬서 죽을 것 같으면 건져야 되고 살 것 같으면은 놔두래. 이번에도 뭐 태국에 뭐 동굴에 갇힌 아이들 있잖아요. 뭐 그것도 그런 거겠네. 안식일인데 하루 더 살 것 같으면은 그 다음 날부터 구조하고 죽을 것 같으면 구조해도 돼 이런 거.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또 규정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게 정신 나간 짓들 하고 있는 거죠. 근본이 뭐예요? 저는 이렇게 사랑이란 건 다른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죠? 아버지가 보는 거 보고 아버지의 우는 곳에 내가 울고 아버지 손길 가는 곳에 가고 아버지 발길 가는 곳에 내가 갑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좀 망나니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저걸 판단하지 말고 자, 아버지라 그러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우했을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어떻게 대우했을까? 이게 사랑이에요. 반드시 이걸 물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밀밭 사이에 가다가 이렇게 뭐 보리 뭐
이삭 밀 뜯어먹는 얘기 나오죠. 그런데 뭐 바리새인들이 뭐라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12장 7절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이 말씀 알았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이게 호세아서에서 이 장경에는 지금 자비라고 나왔는데 호세아서에서는 인애라고 나왔죠. 인애. 인애. 이게 그 유명한 단어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죠?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 이게 신약에 보면 아가페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게 뭐냐. 능력이 많은데 사랑이 없어. 그런 건 공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사랑 가지고 이 힘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랑 갖고 힘쓰게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듯이. 그러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결정할 때 이게 마인드거든요. 이게 물론 공유해야겠죠. 그때그때 어떤 결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요즘에 공직자 뽑는 것 같을 때 보면은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이거 정상 아니죠. 잠깐만 이렇게 깨끗한 사람만 뽑아요. 그 깨끗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백수가 제일 깨끗해. 아무것도 안 하면 죄질 일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다음에 더 좋은 건 병상에 계속 누워 있으면 돼. 그럼 뭐 굳이 뭐 잘못한다면 의사 욕하는 것밖에 뭐 죄가 더 짓나?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뒤집어 놓고 이게 커리어가 많으면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더러워 먹겠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살면은 그 방 어지러지지 않나요? 그럴 때는 깨끗함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죠. 그죠? 얼마나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잠언 14장 4절에도 소가 없으면 구유, 외양간은 깨끗하거니와. 그러니까 외양간의 목적이 깨끗함이 아니잖아요. 소는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소를 많이 키울 수 있느냐가 이게 외양간의 중요한 역할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깨끗해야 되는 거죠. 깨끗하기만 하려고 그러면 소 다 죽여버리면 깨끗하지.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깨끗해야 됩니까? 우리가 되게 깨끗해요. 성기시는 분들이 참 좋으셔서 열심히 믿고 해서 깨끗해요. 그런데 깨끗함이 목적이라고 아예 모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문 다 걸어 잠그고. 실제로 그런 교회도 많아요. 이렇게 교회 다 문 잠그고 있어요. 깨끗하게 하려고. 청소했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된다고. 그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녹슬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나를 자꾸만 이렇게 보호하려고 그러고 안 쓰려고 그러는데 제일 잘 쓰는 게 달아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도 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지금 제일 달아 있는데 이거 달았죠? 이거 막 안 달았나? 막 찢어지려고 그래 지금. 이렇게 보는 성경이 낫지. 산 지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해서가 어제 생각 같은 성경. 그게 뭐 좋겠어요?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뭐 있으면 달아서 없어질 정도로 막 쓰는 거예요. 써야 돼요. 돈도 써야 되고 뭐 가방을 하나 샀다 그러면 제일 잘 사용하는 건 다 써서 없어지는 거예요. 신발을 샀다 그러면 달아서 없어지는 거고 써야 된다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생각의 틀이 잘못돼버리면 깨끗함이 좋은 거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나와요. 너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깨끗함 하나만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것을 다 버린다 그러면 이게 우선순위가 틀리잖아요.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뭐 우화 같은 데서 나온 건데 어떤 아이가 엄마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꽃이 있으니까 꽃을 따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엄마 이거 선물이야. 그러고 자기 딸은 이제 예쁜 꽃 따가지고 엄마 하고 뛰어들어갔어요. 참 귀한 거죠. 아이가 엄마를 사랑해서 꽃을 준다라는 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엄마가 화를 버럭 냈어요. 어디 그 신발 신고 들어와서 카펫을 다 덮어버린다고. 이건 엄마가 잘못한 거죠. 카펫 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그 카펫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아이의 사랑 아니겠어요? 아이가 그렇게 엄마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는 거 그거 받아주는 게 더 큰 걸 건데 일단은 받아주는 게 옳죠. 근데 교회 안에서나 우리 신앙의 가정 안에서 이럴 때가 많아요. 사랑이 뒷전에 가버리고 카펫 더러워진다라는 게 앞에 나설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바리새인 되는 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식당 하는 거 저 관심 많아요. 요즘에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식당이 잘 돼요. 잘 돼도 절대 부시고 새로 지으면 망한다 그러죠. 난 그 이상했어요. 그 왜 그럴까? 분위기 때문에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그 식당 잘 되는 집에 가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어요.
식당이 잘 되면은 일단 그릇과 이 책상이 다 낡잖아요. 낡으니까 막 써.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서 맛있더라고 음식이. 마음이 편안해. 근데 돈 좀 벌어가지고 깨끗하게 새로 지었어. 그랬더니 뭐 흘리면 와서 닦고 너무 깨끗하니까 이게 밥 먹는 게 집중할 수가 없어. 이거 혹시 흘리면 어떡하나. 그리고 종업원이 항상 쳐다봐. 뭐 딴 짓 하나 하고 감시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새 거보다 중고가 좋아요. 새 차 사고 난 다음에 새벽에도 못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긁을까 봐 그 지키고 있다가 못 나와서 쓰러져 자고. 근데 뭐 이렇게 낡은 차 탈 때는 뭐 이렇게 누가 건드려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요. 보다 중요한 건 차가 아니라 관계잖아요. 관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생각만 가진다 그러면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인애가 우선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굳어진 틀들은 사랑이 힘들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지면 이거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사랑 아니면 봉사하지 않는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사명인데 여기 14절에 보니까 성장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장하면서 사명 이루기를 원하시는 건데 14절에 보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뭐 지금 죄 때문에 병 걸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38년 동안 뭐 뭔 죄를 졌다고 뭐 그런 죄 없는 사람 있겠나요? 그거보다는 이제는 병 고침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된 인생 살지 말라 이런 거겠죠.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인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듣고 알았으니까 이제 나를 믿고 이제 성장하는 인생을 살라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여기서 병 낫고 난 다음에 끝나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편한 거 추구하면요, 그 사명으로 가기가 참 힘들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왜 그게 힘들어지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혼자서 하나요?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멀리서 볼 때는 목회가 쉽다 그러는 분이 있어요. 예, 쉬워요. 뭐 어렵겠어. 뭐 성도들 뭐 우리는 직장에서 치열하게 뛰고 하는데 목회자들 보면 널널해 보이거든. 예, 뭐 그런 말에 대해서 저는 뭐 거부할 마음은 없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뭐 쉬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진짜 힘든 건 뭐냐 하면요. 관계예요. 그 직장에서는 그래도 웬만큼은 그래도 직장인으로서 대해주잖아요. 교회는 거의 감정의 하수구거든요. 엄청난 그 폐물질이 막 몰려와요. 그거 경험 없는 사람 이렇게 하루 해놓으면 며칠 동안 알아 누울 정도로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거가 사실 더 큰 거예요. 그 엄청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영적 디프레션, 마귀의 공격도 있고요.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기쁨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 싸움 그게 사실은 만만치가 않은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평신도들은 그래도 좀 훈련을 덜 받고 좀 약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명자가 돼서 나갑니다. 일단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예배만 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제도 나누잖아요. 이 교제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상태가 다 좋나요? 예배에서 은혜 다 받고 난 다음에 교제 조금 나누면은 열을 확 받고요. 아마 우리 투트랙으로 아마 제주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간증을 하면 투트랙에 간증이 있을걸? 하나님께 주신 은혜 그러면 이제 간증 이렇게 한 다섯 명 나와서 할 거고 제주 선교 하면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 그러면 아마 한 50명쯤 나올 거야. 그죠? 만약에 간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같이 지내는 게요 쉽지 않아요. 거기서 자기 감정 안 좋으면은 그 사람이 성교 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냐. 다 쏟아붓고 그래서 갔다 오면은 피곤한 거예요. 사역도 피곤한 게 있고 또 기쁨도 있지만 또 이게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사람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딜 가나 있어요. 그런 게 그런 거를 거부하다 보면은 사명을 떠나게 돼 있어요. 이거 왜 해? 선지자들 보세요. 간혹마다 핍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건 기뻐요. 근데 핍박은 싫어요. 그럼 못하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건 좋아요. 근데 인간관계는 싫어요. 그럼 못하죠. 혼자서 무슨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사명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절대 편하지 않아요. 사명은 부흥 일어나도 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대적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동역자들도 사실 힘들어요. 쉽지 않다고. 그런데 여기 이럴 때 이제 공동체를 떠나잖아요. 성경에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을 양떼에
양떼를 떠난 양이거든요. 양떼 떠나면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양만 그런 게 아니라 사자도 그래요. 저는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동물 뭐 싸우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자 그룹 중에 주로 그 암사자가 다 사냥하고 암사자들 중심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숫사자 하나가 저 센 놈이 있더라고. 근데 이게 늙었어. 늙었더니 젊은 사자한테 쫓겨난 거야. 그런데 숫사자는요 주로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거의 100% 굶어 죽는데요. 그러니까 사자 무리에서 쫓겨난 거야. 쫓겨났더니 사냥을 못하는 거야. 숫사자는 사냥을 못해요. 일단 이게 갈기가는 뭐 많아가지고 덜렁덜렁하니까 힘들고 등치도 커가지고 그리고 얘네들은 또 암사자가 주로 날렵하니까 사냥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바짝 말라가지고 뼈밖에 안 남은 사자 그리고 몇 걸음 걷다가 픽 쓰러져 가는 모습. 나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우리 남자들이 생각이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물 다 빨아먹고 마지막에 이렇게 싹 죽는 그 남자들의 모습. 그죠? 젊었을 때 참 처자식 먹여 살려 하다가 나중에 이제 박대 당하면서 이렇게 말라 죽는 모습 그런 게 잠깐 연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남자인가 봐요, 그죠? 남자의 공포 그런 게 있는가 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자도 사자 무리를 떠나면 죽어요. 근데 이게 성도들 이 오버랩이 딱 되더라고요. 이 교회 공동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이거 떠나잖아요. 떠나면 죽어요. 양도 죽어요. 사자도 죽어요. 뭘 배워야 되느냐? 죽어도 울타리 안에 남아 있어야 일어납니다, 다시.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건 사명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사명 주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편한 거 추구하면 안 돼요. 그 개척교회 컨퍼런스 했어요.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컨퍼런스 하는데 목사님들 뭐 할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토픽을 세 개를 줬어. 첫 번째 토픽은 교회가 문화적으로 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다 전공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문화적으로 접근한다. 뭐 문화적인 접근하니까 뭐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여기저기서 막 우후죽순으로 나와서 얘기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생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각각의 아이디어들을 막 제시하려고 그러고 막 격론을 벌이고 그랬어요. 세 번째 토픽이 뭐냐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조용.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을 안 해요. 개척교회를 한다 그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일반적인 건 다 잘 알아요. 근데 복음의 능력과 복음에 대한 어떤 생명력 이건 몰라요. 그게 힘든 거예요. 선교 그러면 어느 선교 가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하더라도 뭐 그런 거 논쟁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후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냥 잠깐 후원만 해주고 그냥 가가지고 하면은 뭐 도덕적 해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복잡한 얘기들이 막 나올 수 있어요. 뭐 어떤 방법이 될지. 뭐 선교지를 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느니 뭐 또 어디부터 해야 돼. 전략을 세워야 된다느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구난방으로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요. 복음.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그러면 침묵. 지금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안 그래요. 복음. 복음이 말씀의 능력. 여기서 할 말이 많아야 돼요. 이 생명력이거든요. 그러면요. 편함 추구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영적인 거니까 힘들죠. 그냥 육적인 거는 삽질하라면 10시간도 하겠어. 근데 영적으로 힘들어요. 그 철야 기도가 그거 얼마나 힘드냐 하면은 그러니까 묘해요. 제가 뭐 4시간 뭐 해가지고 제가 4시간 자전거를 타도 살 그렇게 안 빠져. 근데 4시간 기도의 인도하면은 4kg씩 빠져.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율동하는 애 2.7kg 빠질 때 내가 4kg가 빠져. 이거 한다고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율동하러 많이 나와요.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 그래서 많이 나와서 지금 해요. 2.7kg 빠지는데 그게 더 집중하면요. 만약에 이게 영적 싸움을 벌인다 그러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 같이 한다 그러면 한 10kg쯤 빠졌을 거예요. 그죠? 이게 영적 투쟁이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생명성. 죽음과 생명의 기로에 서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명자 되십시오. 사명으로 가야 됩니다. 절대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 맨날 욕만 하는데 우리도 굳어진 이 생각의 틀 가지고 맨날 했던 소리 또 하고 정죄나 하려고 그러고 굳어져서 살아간다고요. 그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항상 사명 버리지 않는 사명을, 사명 진짜 힘들어요. 이게 영적인 일이고 사람 만나야 되고 영도 피곤한 거고요. 영적인 싸움도 사람 만난 것도 피곤한 거고. 그다음에 나는 편하고 싶잖아요. 편하지 않아요 하나도. 편하면 죽어요. 이 힘든 일을 어떻게 감당하죠?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는 거죠. 내 힘으로 못해요 이거.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그런 묘한 게 위로가 있고요. 살아남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지친 곳에서 이 번아웃에서 일어나서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엘리야같이 죽기를 구하던 모습에서 다시 일어나서 40주야를 뛸 수 있는 이 충성스러운 종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